오늘 다들 시간표는 알고 있지? 1교시 체육, 2교시 수학, 3교시 과학, 4교시 정보 시간이야. 네. 그래, 다들 체육복 갈아입고 10분 뒤에 강당으로 가렴. 네. 어? 왜 그래, 우리야? 1교시부터 체육이라니. 아침에 샤워하고 왔는데 이 여름에 땀뻘 흘릴 거 생각하니 진짜 완전 짜증나네. 진짜 동감. 말해 뭐해. 완전 공감돼. 부셔 씨가 부셔. 나 지금 너무 공감돼서 손발이 떨려. 체육 시간 싫어하는 거 이거 정상이지? 이거 무슨 방법 없을까? 그런 방법이 있었지 참. 무슨 방법 있네? 나도 알려줘. 너는 몰라도 돼. 너네 체육 시간 열심히 해. 이 집에 좋은 건 다 지만 한다니까. 그러게, 그냥 요로로 부셔버릴까? 부셔. 그래, 부셔버려. 저 선생님. 무슨 일이니? 저 아무래도 감기에 걸린 것 같아서요. 여름 감기에 걸린 모양이구나. 아주 독할 텐데 얼른 양호실에 가보렴. 1교시가 체육이었지. 체육 선생님한테 말씀 드려놓을게. 감사합니다. 그래 요루야, 아픈 건 이해하지만 기침할 땐 고개를 옆으로 좀 하는 게 매너가 아닐까? 죄송해요. 그냥 가볼게요. 그래. 아픈 척하고 체육 시간 째면 되는 걸.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이제 영어실로 가서 그냥 쉬면 되는 걸까나? 근데 영어 선생님 되게 깐깐한데? 저번에도 깨방 부리려다가 실패했는데. 저 진짜 너무 아픈데요? 거짓말 치지 마, 윤석아! 진짜라니까요! 열이 없으면 안 아픈 거지? 넌 딱 봐도 꾀병이지? 이 선생님이 양호 선생 경력만 75년이야! 눈빛만 봐도 다 알아, 아? 가볼게요. 얼른 가! 네, 좋다. 이번에 진짜 메소드 연기 들어간다. 내 연기 좀 하거든? 안 봐줄 거야. 선생님,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오렴. 네. 누구세요? 이번에 원래 계시던 양호 선생님이 나이가 드셔서 정년퇴직하셨거든. 그래서 잠깐 동안만 임시로 있는 선생님이야. 어디 다쳐서 왔니? 얼굴이 굉장히 빨간데? 어디 아픈 거 아니니? 열이 많아 보이는데 감기 걸려서 온 거지? 아까 들어올 때도 기침을 하던 게 마음에 걸리는구나. 술대. 네, 맞아요.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잠깐 쉬어보고 안 괜찮아지면 그때 약을 먹자꾸나. 네. 저기에 누우렴. 이거 넣으세요, 아바마마! 이거 나
공주 하나입니다. 저자는 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절대 결혼을 승낙할 수 없어요. 제게 병호 선생님. 요르르 공주님. 따라 나와. 얼마나 맞을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것을. 나가! 돌고지 같은 게. 공주님. 어라? 우는 걸 보니까 많이 아프나 보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너무 아파요. 어쩔 것 같아요, 쌤. 그럼 선생님이 약을 줄 테니까 너무 심해지면 그땐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볼게. 약은 여기 놔둘 테니까 바로 먹으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BTS처럼 생겼지? 이제 좀 쉬어볼까나? 핸드폰 개꿀! 활짝 먹게 대박 사건! 아 너무 웃겨! 도도랑 유리는 수업을 듣고 있겠지? 난 뭔가 특별해진 것 같은 느낌이야. 지연 수업도 안 듣고. 개병이란 건 진짜 좋은 거구나. 네, 운명의 짝도 만나고. 만약 정말 이러다가 선생님이랑 잘 되면 어떡하지? 갑자기 결혼하자고 하면 어떡하지? 그럼 애는 몇 명 낳아야 하나?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최고겠지? 어? 많이 아프니? 대 선생님 미치듯이 아파요. 저 이러다가 죽겠어요. 콜력. 정말 큰일이구나. 선생님은 병원에 연락해볼게. 네, 좋아요 선생님. 결혼해요. 정신이 나갔구나. 큰일인데. 내가 부모님한테도 연락해볼게. 네, 아들 하나 딸 하나로 해요. 아, 네 여보세요. 거기 잉연급실이죠? 여기 학생이 쓰러져서. 너 꾀병이지? 안 아파 보이는데? 이상하다. 분명 선생님이 애가 너무 아프다고 하셨는데 왜 웃고 있지? 선생님, 제 딸이 어디가 아픈가요? 아니 아프긴 한 건가요? 얘 딱 봐도 그냥 꾀병인데, 그쵸 선생님? 딸이면 정말 아픈 게 맞습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예? 병이요? 무슨 병이요? 병명은 바로 상사병입니다. 예? 사랑해요.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